그래서 금아여 열어 지금 내가 그대로 더불어 이거 하나 마음에 딱 저 가져도요 큰 소득입니다. 아 내가 부처님하고 갔다니. 변이 부리니 곧 다르지 아니하니 그가 용심하야 확실히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황룡보다 더 명확하죠. 표현이 훨씬 더 명확하죠. 무령 유실하라. 마음에 틈이 생겨서 새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는 거기서 셋째 줄 고제 본처 하면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이시 궁자가 즉수 교칙하사 영지 중물인 금은 진보와 급제 고장이나 이무시치 일천지미하고 연기 소지는 고제 본처 하며, 여기도 고제 본처, 유제 본처, 저기서 유제 본처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오히려 본처에 있었다. 여기는 짐짓 본처에 있었다.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궁자가, 그때 못난 자식이 즉수 교칙하고 곧바로 교칙을 받고는 그 이제 여기는 이제 칙, 이게 왕이 신하들에게 분부할 때를 칙이라 그러잖아요. 교칙. 교는 뭐 일반적이라면 칙자는 말하자면은 신하에게 이거 어기면 너는 사형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교칙을 받아서 영지 중물인 하여금 중물 여러 가지 사물들 재산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재산들인 금은 진보와 그리고 모든 고장을 알았으나 영지 알영자 알지자 분명히 알았으나 그렇게 하면 돼요. 알영자니까 영자도 알았으나 그 창고 상황을 다 알았다. 여기 이제 영지 보물 뭐다? 반야시 늦다 그렇게 하면 반야사상 금강경, 반야심경, 내지 600부 반야 그 모든 게 21제 단반야라고 그랬죠. 21년간 반야부 사상을 설한 그런 그 단계 그게 이제 부처님의 보물을 다 안 상태다. 이 장자의 보물이 말하자면 재산 상황, 보물 상황 온갖 뭐 어디에 논밭이 얼마나 있고 회사가 어떻게 있고 하는 거 다 아들이 알려주는 사상. 우리 불자가 불교를 공부해서 부처님의 그 훌륭한 그런 그 사상을 다 아는 단계 그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으나 이무 희치, 희치할 까닭이 없었다. 얼마만치도 일찬지. 일찬은 뭐예요? 한 푼, 한 푼이라는 뜻입니다. 한 푼어치도 그것을 내가 월급 이외에 내가 노력해서 받는 월급 이외에 그것을 가질 뜻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내 거 아니니까. 이 회사에 내가 오래 근무하려면은 내가 다음 105이라도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되죠. 조금 더 한 푼어치도 더 이상 내가 월급 이외에 취할 뜻이 없었다. 그런 그 많고 많은 수천억 그 뭐 수백조나 될까 그런 많고 많은 재산 상황을 다 알았지만은 내가 뭐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 이외에는 한 푼어치도 더 받을 뜻이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돼 있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뭐 말하자면 그 그 재산 상황을 그렇게 잘 아는 그런 그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머무는 반은 그 소지는 그랬잖아요. 연기 소지는 똑같습니다. 고제 유제 저기는 유제인데 이건 고지 짐짓 본체 있었으며 역시 이제 일꾼들 자는 방에서 그저 아주 뭐 좁고 아주 그 험난한 그런 방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야, 우리 마음이 참 부처님과 조금 더 다를 바 없고 부처님의 만행 만덕을 내가 고스란히 가졌고 하지만은 아직도 그게 마음이 탁 다가서지 못한 거야. 다가서지 못해서 아직도 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서 중생으로서 내 매달리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아직도 그래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게 편하고 뭔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기가 그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본래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들어서 알긴 알았지만은 아직도 그게 마음에 안 놓이는 거야. 그래서 내 그 중생의 입장에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제 본체라 말이 짐지 본체에 있었다.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이시 궁자가 이런 공부하고 이제 도통할 사람들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예.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짚어줬는데 즉수 교칙하사 곧 교칙을 받으사 영지 중물인 그래 업이 중요해. 우리가 업을 그렇게 이 4대 육신과 온 육근으로 된 이 몸뚱이 가지고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익힌 그런 그 업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영지 중물인 금은 진보와
그만 진보. 급제 고장이나 보물 창고 보물들을 다 알긴 알았지만은 조금도 가질 생각은 없었어. 저건 주인 것이 되니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고 관세음보살이 어떻고 지장보살이 어떻고 다 우리가 들어오면서도 그거는 부처님 것이고 지장보살 것이고 관세음보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게 곧 내 거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이무희치. 그러나 일푼 한푼어치도 가질 생각은 없었다. 이런 좋은 경전을 불교와 인연된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일천지이라. 하고 연기소지는 고제 본체하며 짐짓 본체에 있었으며 자 그동안 그다음 마저 읽겠습니다. 하열지심은 영미능사르니 부경소시하고 부지자의가 점이통퇴하야 성취대지에 자비선심하니라. 그런 그 어마어마한 재산 상황을 환하게 알고 그 부자는 뭐 너하고 나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네가 다 가져도 뭐 좋고 아니 다 가지면 더 좋고 뭐 이렇게까지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됐으나 이 중생들의 업이 늘 온 육신에 끄달려 살아가지고 이 몸 하나 지키려고 그저 이 몸 하나 지키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있나요? 그 뭐 수백억 재산 가져봐야 몸 하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몸 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 뭐 큰 회사도 되고 그룹도 되고 뭐 회사도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되고 종업원도 뭐 수십만 명씩 되고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그 더 많은 그 재산을 가진 그 거부 장자는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처음에 출발은 이 몸 하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몸 하나 지키려고. 이 몸 의식주 하나 해결하려고, 의식주, 의식주 하나 해결하려고. 그리고 좀 이제 고급스러운 생활, 좀 더 편안한 생활 하려고. 그렇게 자꾸 발전하다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 그게 이제 하열한 마음이라. 하열지심은 이, 4대 5온 이 몸 하나 지키려고 하는 이 하열한 마음, 영미능사라. 또한, 능이 버리질 못했어, 아직도. 버리지 못해가지고, 부경 소시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버리지 못했었는데 다시 소시를 지나고 조금 이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았다. 지.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뜻이, 아들의 마음이 점이 통태하여,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점점 이미 통태해졌다. 커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확 커졌어. 통할 동자 클 태자 아니야. 마음이 어느 순간, 아, 이렇게 그 재산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걸 오랫동안 관리하고 재산 상황을 많이 알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욕심이 날 정도가 됐다. 점점 이미 마음이 커졌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습관을 그 좋게 들이고 업을 좋게 쌓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대승경전을 이렇게 자꾸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도 뭐 이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죠. 그 마음이 쪼그들어가지고 그 나무아미 탑을 한번 불러봐.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를 줄게 하고 했는데도 그거 한번 못 부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불러요? 내가 어떻게 그걸 불러요? 이렇게까지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여기 사람들은 전부 마음이 이미 통태해졌어. 통태. 커져버렸어. 툭 터져버렸어. 그래갖고 뭐 아니 아미탑을 그거 뭐 별 거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정도가 돼. 그런데 이저 순수한 그런 그 중생의 입장에서 차츰차츰 밟아오면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거 아주 그 진솔한 표현이에요. 점이 통태해서 성취대지에 대지를 성취하며 큰 뜻을 성취하며 이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는 그런 마음 그거죠. 그게 이제 아 내가 바로 부처구나.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구나. 내가 바로 지장보살이구나. 내가 지옥 문 앞에 가가지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직접 건져야지. 예. 숱한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내가 다 건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취대지가 그겁니다. 큰 뜻을 성취하며 자비 선심 하니라. 그런데 스스로 앞의 마음, 지난날 소심했던 마음을 후회했던 것을 스스로 자비, 천하게 여긴 것을 알았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저 아들이 마음이 상당히 커졌어. 그래갖고 이제 큰 뜻을 성취하게 됐어. 그런데 아직도 자신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거야.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천하게 그렇게 살았지? 선심 뭡니까? 지난날 그 마음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그걸 짐작하고 있었다. 아, 저 아들이 마음이 상당히 커졌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스스로 자기 과거를 후회하고 있다. 천하게 여기다. 자비라고 하는 게 천하게 여기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가 이제 천하게 여기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글이 조금 까다롭지만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열지심은 이미 버렸어.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가만히 저 자식의 생각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은 커졌어. 네가 곧 부처라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정도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성취대지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여러 수천 번 들어도 받아들일 마음이 아직도 부족하죠. 그 이제 언젠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그 옆에 뭐지 제목이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주다. 그대로 니도 부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재산 전부 니 거다.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참 기가 막힌 과정이에요. 이게 평생 수행의 그런 그 마음의 변화를 수행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뭐 사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눈, 코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두고 우리 마음의 상태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인데 그렇게 변화한다니까. 어릴 때 생각하고 성인이 돼서 세상을 생각하는 거하고
천연기차죠. 정말 그 성장하면서 마음의 변화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렇듯이 불법 공부에도 그렇게 이제 우리 신심의 변화도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쓰겠습니다. 하여 주시면 아주 하열한 마음. 뭐 이 집에서 월급이나 좀 딴 데보다 좀 낮게 받고 그 입을 거 먹을 거 저래 잘 주니까 됐다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그저 의지나 하고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뭐 내가 어떻게 관세음보살, 내가 어떻게 지장보살, 내가 어떻게 부처님, 그런 생각은 미처 못하는 거죠. 영미능사라니, 아주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경전하신 말씀입니다. 하열지심은 영미능사라. 또한 뭐 큰 법문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그 우리가 오랫동안 수억급 동안 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 하나 의식주 문제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온 그 습관, 그것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영위능사라니 구경 소시하고 한 70, 80쯤 됐을 때 싹 다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싶지만은 그래도 내가 또 건강해가지고 좀 더 한 10년, 20년 더 살게 되면은 그 재산 권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될까 걱정하죠, 모두 다. 그래서 확 물려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저놈인데 또 이제 혹시 천대나 당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별세도 가지고 있고 통장도 가지고 있고 재산 상황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날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어찌 그래 부처님은 잘 아시는지. 참 부경 소시하고 부지 자의가. 하도 세상이 점이 통쾌해야 점점 커져가지고 성취대지에 큰 뜻을 성취하며 자비 선심 아니라 스스로 앞의 마음을, 앞의 생각을 비천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더라. 부처님은 너도 나하고 똑같은 부처야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쉽사리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환하게 알고 있어. 자비 선심 아니라.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 확실히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조사 스님들은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고 물으러 오니까 사정없이 주장자를 가지고 후려쳐서 그 아픔을 확 알게 하는 거야. 후려쳐가지고 그래도 모르겠나? 바로 이 사실이야. 때리는 사실이고 맞는 사실이고 아픈 사실, 아픔을 아는 사실.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무엇이며 이보다 더 확실한 부처가 또 어디 있느냐? 아, 그 대단하잖아요. 그 조사선생님들은 이렇게 구구하게 길게 설명 안 해. 그냥 후레 갈겨버려. 어떤 일은 또 아주 저승자는 손가락 하나 딱 써. 그것도 그 뜻이야. 여기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한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관계 설명이 손가락 하나에 다 있어요. 주장자 하나에 다 있고, 또 할하고 고함 한번 딱 치는데 다 있고, 불법의 이치는 참 이렇게 완전히 그 이치를 꿰뚫고 있는 상황에서는, 늘리면 늘린 대로, 좁히면 좁힌 대로, 전부 거기에다 융통자재하게, 서로 위배되지 않고 다 그렇게 통하게 돼 있어요. 서두에 그, 우리 불교는, 무엇을 가지고 하더라도 궁극에는 이고 등락이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가장 고급스럽게 최고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고 등락하는 방법 그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가 잘 공부하고 듣고 그게 알고 깨달아가지고 그게 딱 개합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오랜 시간 걸릴 거 없어요. 그게 마음이 개합이 안 되니까 이런 말씀 듣고도 마음이 개합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딱 개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글씨 쓰는 선생이 이제 서체를 내줘요. 자꾸 그거 보고 임서 그대로 뺏겨 쓰는 거야. 그대로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그거 저 선생이 내준 글씨체하고 똑같이 써져 버리죠. 똑같이 써준다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서체가 나오는 거야, 자기. 그 자기의 어떤 교양과 자기의 어떤 그 어떤 그 인품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그 이제 여법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제 멋대로 막 써버리는 거라. 그럼 글씨 보면은, 그게 이제 제 멋대로 쓴 건가 배워가지고 그 어떤 그 과정을 다 통과한 뒤에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인품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글씨인가를 보면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매사가 같은 원리죠, 전부가. 그래 여기서도 우리가 중생이 부처다라고 중생이 부처 되는 과정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지만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 되는 과정을 이제 밟아가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서는 참 그 궁자의 비유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 빌려다가 썼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이런 과정 참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비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 재산은 전부 본래 네 거야. 부처라고 하는 사실 본래 중생 모습 그대로야. 중생 그대로가 부처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비유로서 이제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주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물려받아 이제 오늘 한꺼번에 다 물려받으면 감당 못한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